18. 우리는 왜 포기하는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지는 지점까지 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백하자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게도 뭔가를 포기하려 했던 경험이 세 차례 있다. 특히 세 번째 상황이 가장 극단적이었다. 그 일을 극복하고 난후몇 주일이 더 지나서야 나는 당시 내가 처해 있던 상황을 좀더 명확하게 직시할 수 있었다. 이윽고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다. 나는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지는 지점까지 나를 이끌었는가? 시간을 들여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다. 내 지혜로운 코치에게도 조언을 구했고, 대가들이 쓴 책들도 탐독해 보았다. 존경하던 업계 리더들과 CEO들에게도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나누었다. 오랜 숙고와 노력 끝에 나는 몇 가지 답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내가 포기의 유혹에 강렬하게 휩싸였던 이유는 당시 상황을 둘러싼 외부 조건들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 성격적 약점 때문이었다. 첫째, 나는 내 실패를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탓으로 돌렸다. 성공하려면 환경과 상황,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 것으로 만들기는커녕 그것들은 언제나 내가 할수 없는 이유의 훌륭한 구실이 되어 주었다.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변화, 개선시킬 의지가 없었다. 주변 환경과 조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것들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는 안 된다. 내가 그쪽으로 갈줄 알아야 한다. 산을 옮기려면 내가 산으로 가야 한다. 산이 내게 와주는 경우는 없다. 둘째, 나는 오만했다. 나는 스스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모두 무언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참된 성장을 원한다면 먼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성장의 과정은 학교 시스템과 비슷하다. 1학년에서 시작해 2학년으로, 그리고 3학년으로 올라간다. 영리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배후에 있는 원칙은 실력이 좋아질수록 더큰 경기에 나갈 수 있다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포기한다. 그들은 더큰 경기에 나갈 궁리만 할 뿐, 더큰 경기에 걸맞은 실력을 갖췄는가에 대한 검토엔 매우 인색하다. 높은 보수와 멋진 직장은 인생의 목표가 될수 없다. 그건 우리가 큰 경기를 뛰는 실력을 갖추는데 성공했을 때 얻어지는 전리품일 뿐이다. 목표는 언제나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성장과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1학년 교실에 들어가 기초를 탄탄하게 배워나가야 한다. 먼저 1만 달러를 저축하고 투자하는 법을 배운 후에야 10만 달러를 모으고 투자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사칙 연산을 모르는 학생이 미적분을 풀수 없는 이치와 같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만 모른 척 외면할 뿐이다. 더 나은 상황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기다려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하면 포기의 유혹에서 벗어날 힘을 얻는다. 셋째,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 자신이 적합치 않다고 여겼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 자신이 적합치 않다고 여겼다. 물론 이 모든 것 또한 핑계와 변명의 다름 아니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 명쾌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일은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려면 그 일에 집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면 인생은 달라진다. 결과 또한 언제든 달라진다. 결과는 고정적이지 않다. 언제, 어떻게, 어떤 태도로 접근하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바뀐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어떤 일을 할때 그게 너무 가볍게 느껴지면 당신은 이미 그 일을 해낼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다. 즉, 그 일은 언제든 성공적으로 할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언제든 성공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만들어 보라. 더큰 도전을 향한 자신감이 생겨날 것이다. 자신감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최악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더큰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복잡한 머리를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릿속에 꽉 들어찬 모든 것을 종이 위에 차근차근 떨어뜨리는 것이다. 넷째, 나는 항상 뭔가를 걱정했다. 걱정은 뭔가가 자신이 원치 않는 특정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걸 상상하는 것이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짐작이다.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뭔가에 지나치게 자주 집중했다. 원하지 않는 뭔가에 지나치게 집착할 게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함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원하지 않는 뭔가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원하지 않는 뭔가가 실제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다. 인내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명백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내심이 강화된다. 어느 순간 우리는 목표를 완전히 잊어버린다. 성공 일기의 작성도 까맣게 잊는다. 명백한 계획을 세워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된다. 모든 것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하는 순간 버틸 힘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 내면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좌절해 간다. 좌절에 빠진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잘할 수도 없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궁리하기 시작한다. 실패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온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인내란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다.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억지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내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열망이 올바른 기회를 얻기까지를 기다리는 것이다. 강력한 인내심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력과 연대다. 거친 파도를 꿋꿋이 견뎌내는 바위처럼 강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독수리라고 칭한다. 그들에게는 포기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수리들은 누군가 그들이 현재 걷고 있는 길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이 있다고 속삭여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한눈을 파는 일이 없다. 그들이 옆을 돌아보는 유일한 경우는 서로를 격려할 때뿐이다. 인간의 후회는 늘 이렇다. 하루만 더 버텼다면 그 일을 해냈을 수도 있었어.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하루만 버틸 재간이 없다. 하루를 더 버틸 능력이 없어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지금껏 매일을 버텨온 사람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는 상황을, 하기 싫은 것을 어떻게 매일 버틸 수 있겠는가? 원하지 않는 것을 견뎌야 한다는 느낌이 들 때는 빠르게 목표, 계획, 성공 일기 등을 다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이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기 때문이다. 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조건 불평불만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온갖 비난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질끈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며 그 모든 것을 견뎌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틀렸다. 완전한 착각이었다. 멘탈의 연금술사들을 만나면서 진정한 인내심에 눈을 뜰수 있었다. 인내심이란 부정적인 것들의 공격을 견디는 게 아니었다. 긍정적인 것들이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포기의 유혹을 견디는 법을 알게 된 후, 비로소 나는 왜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 속에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해 첫 걸음을 떼는데 성공했다.